돈 벌러 가자! 늦으면 매피랑 먼저 갈 거야. 직접 나서지. 좋아. 적들이 흔들흔들. 기회. 아니야. 직접 나서지. 그 오물을 떼어내주지. 승객이 딱콩 한 방 먹였어. 피는 확실히 빼는 이제 쓸만한. 야호, 이기는 편 우리 편. 직접 나서지. 1층 투성이로. 너 말. 야호, 이기는 편 우리 편. 직접 나서지. 쓰러졌군. 매피가 배고파했어. 잘됐다. 그치? 불길 속으로. 예측대로군. 날 뛰어보라고! 그 오물을 다 죽어라. 걸려라! 제대로 찝었군. 걸려라! 제대로 찝었군. 야호! 이기는 편, 우리 편. 가자! 나의 손으로 잘라낼 수 있다면. 이제 쓸만해. 자, 그 오물 다 죽어라.
당연한 결과죠. 저는 선택받았으니까. 그렇겠죠? 돈 벌러 가자! 뭐 확실히 편리하긴 해 보이네. 뼈가 부러진 것 정도는 순식간에 복구된다니. 케이사에서 이 재생 앰플의 개량을 위해 천문학적인 연구비를 지원해줬어요. 슈렌느가 알면 세 달은 화낼지도 모르니까 비밀이에요. 시계는 그까지 고통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우리가 죽어야지만 시계를 돌리더군. 나 지금 오른손 뼈에 조금 금이 간 것 같은데 앰플 맞아도 되지? 도끼 주기가 영 불편하네. 환영합니다. 언제나 당신의 건강을 위하는 케이사 드론입니다. 재생 앰플을 주입하겠습니다. 주입 불가. 선제-54 유형의 5대상은 혈청 주입은 가능하나 재생 앰플은 1리터 이상의 출혈자라는 조건이 있으며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주입이 불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덧붙여 레이피 앰플 교차 적합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기에 이에 따른 부작용은 책임지지 않음을 유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뭐? 무슨 소리야? 그럼 팔다리 중 하나라도 잘려오라는 거야? 이미 그러고 있잖아요. 저 K사 경비들. 재생 앰플을 주입받으려고 스스로 신체를 자르고. 어쩔 수 없습니다. 생체기 하나 날 때마다 재생 앰플을 사용하는 건 심각한 비용 낭비니까요. 굳이 비교를 하고 싶지 않지만 당신네 같은 중소기업은 함부로 쓰지도 못할 가치입니다. 관리자님, 괜찮으십니까? 제가 대신 맞았는데요, 오티스 씨. 이 오티스가 대신 맞았어야 했습니다. 젠장! 저기요. 하! 니놈들의 그 비싼 연구비로 만든 로봇이 결국 오작동을 일으키는군. 아군을 오인 사격했잖나! 반론합니다. 그건 5인 사격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예외 처리가 미처 되지 못한 모양이군요. 그 점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헛소리를. 알다시피 당신들이 이곳까지 들어오게 된 건 순전히 동랑님의 변덕 덕분입니다. 이곳에 손님이 방문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 따라서 미처 고려되지 못했던 사항에 해당되죠. 그게 대체 무슨 소리인데요? K사 재생 드론의 쓰임새는 단순한 치료가 전부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왜
제 몸이 녹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누가 한 명이라도 알아듣게 얘기를... K사 드론은 평소엔 부상자들에게 재생 앰플을 주입시켜주지만 전장 이탈자들에게는 붕괴 앰플을 주입시킵니다. 역겹군군. 아니, 전쟁 중도 아닌데 즉결 처분이 받아들여지나? 아, 그래! 차라리 저 드론들을 앞장세워서 싸우는 게 낫지 않겠어? 당신이 있던 둥지에서는 인명에 대한 가치가 높았나 봅니다. 그렇죠? 저 기계들은 한 대당 2등급 직원 10명의 가치와 맞바꾼다고 해도 비교가 안 될 만큼의 비용을 지닙니다. 이해하시겠나요? 이해해라. 네가 받아들여라. 그따위 강요? 너무 많이 받아서 이젠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걸 어쩌나. 이해는 되네요. 모의 전장에 K사 드론을 도입함으로써 아그네 숙률이 23.5% 상승하였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어요.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꽤나 인지도 있게 알려진 논문이었죠. 예로부터 전장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가장 큰 원흉은 적군의 위력도 지휘자의 나약함도 아닌 전장이 탈자들이었다. 전장이 탈자의 공개적인 처벌은 역사적으로도 증명된 사례가 다분한 효과적인 전술 방법이지. 많이들 아쇼. 이해. 아, 실례했습니다, 관리자님. 시계 돌릴 때의 고통을 미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신속하게 돌리셔야겠군요. 지금 정도의 상태면 심장까지는 보존되어 있을 테니까요. 관리자님, 저 어떻게 되는 거죠? 늦으면 매피랑 먼저 갈 거야. 넌 무슨 맛일까? 늦으면 매피랑 먼저 갈 거야. 투성이로군. 그 오물에 승객이 딱콩 한방 먹였어. 제대로 찝었군. 야호, 이기는 편 우리 편. 깡청. 이제 쓸만해. 예측대로 쓰러졌군. 매피가 배고파했어. 잘됐다, 그치? 넌 무슨 맛일까? 예측대로
씹는 맛이 있는데? 야호, 이기는 편, 우리 편. 깡창! 다 죽어라. 씹는 맛이 있는데? 너 말 취. 방금 건 아무 쓸모도 없었어. 바보. 너 말 취. 야호, 이기는 편, 우리 편. 직접 나서지. 자, 한 건 했고. 당연한 결과죠. 저는 선택받았으니까. 싱싱한 풀이 보이네. 카론, 기다리는 거 못해. 100초만 기다려줄게. 가자! 걸려라! 승객이 딱콩 한 방 먹였어. 늦으면 리피랑 먼저 갈 거야. 불길 속으로. 야호, 이기는 편, 우리 편. 깡창! 날 뛰어보라고! 걸려라!
야호, 이기는 편, 우리 편. 불길 속으로 쓰러졌군. 내 피가 배고파했어. 잘 됐다, 그치? 깡청! 예측대로. 제대로 찝었군. 적들이 흔들흔들. 기회 아니야? 무슨 맛일까? 그 오물을 떼어내주지. 모든 업은 다시 돌아와 네 머리 위에 내려질 것이다. 좋아. 까지 지져주마! 너 말 취. 취. 방금 건 아무 쓸모도 없었어. 바보. 제대로 찝었군. 야호, 이기는 편, 우리 편. 무슨 맛일까? 그 오물을 다 죽어라. 당연한 결과죠. 저는 선택받았으니까. 그럼. 불로 정화하고 깨끗한 세계를 세우러. 늦으면 매피랑 먼저 갈 거야.
예측대로. 승객이 딱콩 한번 먹였어. 적들이 흔들흔들. 기회 아니야? 불길 속으로. 그 오물을 다 죽어라. 대성공이야. 가론 신나. 노래 부를까? 너 말 쉐. 방금 건 아무 쓸모도 없었어. 바보. 제대로 찝었군. 자, 한 건 했고. 야호. 이기는 편, 우리 편. 씹는 맛이 있는데? 내 피가 배고파했어. 잘됐다. 그치? 가자! 예측대로 봐. 날 뛰어보라고! 저를 다 죽어라. 야호. 이기는 편, 우리 편. 강청! 너 쓰러졌고. 제대로 찝었군. 야호. 이기는 편, 우리 편. 쓰러졌군. 내 피가 배고파했어. 잘됐다. 그치? 불길 속으로. 걸려라. 제대로 찝었군. 그 오물을
해주지! 야호, 이기는 편, 우리 편. 직접 나서지. 좋아, 장까지 지져주마. 어, 씹는 맛이 있는데? 여행은 목적이 있었지. 이제 쓸만해져. 이제 쓸만해져. 너 말 쥐. 이제 쓸만해져. 이 정도면 조기 소진 걱정은 안 해도 되겠는걸.